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중국 교포들을 노려서 돈을 뜯어내는 경찰의 추악한 모습이 저희 MBC 취재진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불법이라는 약점을 잡고 노골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일부 경찰의 행태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서울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수배자들이나 불법 체류 중인 중국 교포들이 서울로 또는 지방으로 옮겨다니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경찰이 상주하면서 검문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낮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 잠입했습니다. 의경이 다가와 검문합니다. 교포에? 네. 나와요. 나와요. 곧이어 사복경찰관에게 인계돼 터미널 지하 다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공문증 같은 거, 여권 같은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한자로 이름을 써라. 응? 짜오지 하오. 좋길 보여. 불법 체류자라고 판단한 듯 곧바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벌금 200만 원 내가 소환을 시켜야 됩니다. 봐달라고 사정하자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가주라고? 네, 공무원이 할 소리는 아닌데 뭐 인사 조금 할 수 있어? 봐주는 대가로 돈 액수를 제시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에는 대가가 더 컸다고 말합니다. 30만 원. 아? 30만 원이야. 100만 원. 3년 4년 되면 100만 원. 잠시 뒤 돈을 받아 넣은 경찰관은 이제는 걱정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너는 괜찮아. 나한테 약 썼으니까 괜찮아. 내가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인데. 검문에 또다시 걸렸을 경우에 대비해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하자 김주호라는 가짜 이름을 대줍니다. 김주호라고 있어요. 뭐요? 호. 아, 여기는. 예. 여기는 총 책임자니까. 예. 경찰관은 이 같은 금품 수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비칩니다. 내가 애들한테 양해를 말하고 식사를 좀 받아가지고 전해서 애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돈을 받은 경찰관은 서울 동부경찰서 구의3파출소 2무차 경사로 동서울터미널 검문소 소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중국 교포를 상대로 한 단속경찰의 이 같은 금품 요구는 교포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그쪽에 다니려면 50만 원, 50만 정도는 갖고 다녀야 된다고. 얼마에 풀리겠습니까? 50만 원 밑으로 되겠습니까? 한참 생각하던 게, 그럼 좋다. 집사님도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돈 가져오라. 더욱이 단속경찰의 이 같은 비리가 이미 오래된 일이라는 사실은 다방 종업원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전은 어떤 경찰관 한 분이 데리고 오세요. 손을 데리고 오시고 그분이 감시를 하시다가 그 나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책임자신 다음에 그분에서 얘기하시고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중국 교포는 2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요 터미널과 역등지에서는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찰 당국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동입니다.